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안검하수 수술한 다음에 과기종이 된다면 어떨까요?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안검하수 수술 후 오른쪽 눈이 과기종이 되었습니다. 이런 경우에 과연 원래 눈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? 물론 가능합니다. 그러나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수술입니다. 왜냐면요, 애초에 안검하수 규정을 할 때 지금 대칭을 못 맞춘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자기 그 수술한 집도이가 다시 수술해서 똑같이 맞춘다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을 때 그 자리에 있으면 구조가 됩니다. 그러나 자기가 길을 찾는다고 자꾸 돌아다니면 점점 깊은 산 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. 즉 안검하수 규정을 했는데 과기종이 되었어요. 다시 재수술하면서 더 심해져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경우가 노하우가 필요한 게 바로 안검하수 과기종을 재수술하는 것입니다. 일단 제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만 4일째 사진인데요. 대칭의 눈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. 단순히 묶었던 끈을 실을 풀거나 아니면 쌍꺼풀만 해서는 절대 교정이 안 되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. 과기종을 댔다는 것은 앞쪽부터 끝쪽까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교정을 해야지 과기종된 것을 정상적인 눈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.